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창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PTSD 올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PTSD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왕따와 학교폭력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전학 가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불안하지만 최대한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TV를 껐는데 제가 그걸 괜히 본 건지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고 잘 적응했던 학교 생활도 너무너무 불안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PTSD일까요? PTSD 앞에 두자하고 뒤에 두자가 중요합니다. 뒤에 두자를 먼저 설명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러면 SD, 스트레스 디소더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수준이냐 하면 PT, 포스트 트라우마, 즉 트라우마가 있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 디소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라우마가 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트라우마는 아주 아주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커다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보호 본능에 의해서 해마나 편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런 기억과 관련된 재경험이라든지 회피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편도와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나타나거나 과각성되는 예민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나 PTSD 올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이분은 과연 PTSD 증상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 첫째는 트라우마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커다란 그런 외상 경험은 아니지만 왕따나 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도 PTS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증상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제 경험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잠깐 보긴 했지만 옛날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하는 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증상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상황을 피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떠오르게 하는 TV를 껐다. 회피 행동입니다. 벌써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한 거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가 생기는 건데 아, 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그때 그 친구들 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생겼으면 만족하는데 여기는 불안해요 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됩니다. 네 번째에서는 편도의 이상 때문에 과각성 예민해지는 모습인데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여섯 번째는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나는 PTSD 증상이 하루 있었다. 이거는 PTSD 아닙니다. 하루 만에 사라지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설령 트라우마가 있고 회피 행동이 있거나 아니면 멍해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과각성 되는 게 있더라도 일상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PTSD 아닙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우관계가 나빠지거나 전학을 생각을 하거나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디소더라는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PTSD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PTSD는 이렇게 모든 진단 기준을 만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안정 기법 이런 게 있을까요? 나비포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PTSD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뭐냐면 손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는 것처럼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여기는 핵심이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동시에 웃으면서 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왼쪽 오른쪽 이것을 박자 왼쪽 오른쪽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다가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 정신건강을 앱으로 도와주는 형태의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마로라는 국내 최초 멀티 콘텐츠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 앱이 있는데요. 이름이 참 길죠. 나이나 성별이나 선호도나 그리고 어떤 증상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PTSD는 불안해요라는 항목을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구나 무엇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 이론에 근거한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취미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긍정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고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불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 있고 반드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비록 원하지 않는 사건이 생겨서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조금만 잘 견디시면 반드시 편안한 시기가 있고 이 편안한 시기로 가는데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